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보게 되시는지 세 가지를 다 잘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삭감 위주의 예산 심사로 기관되는 지방의회의 사업을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유지하고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실 부품 소재는 우리 대한민국 공업의 과제입니다. 마지막 남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영주결정 등기와 전에 커다란 전환적인 해부시 확실시되고 있는 청담 여행 플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이 타당성 조사 등 첫 단추부터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우리 영주농특산물 소비지유통센터를 건립해서 복잡한 유통과정에서 나르는 유통마진을 걷어내고 농특산물의 보호와 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다 잘해드리겠다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중앙경제, 단독의 지역발전,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17년 2회 주경 시에 옹영 주차장 조성과 지방 상수도 노후관 정비 사업, 고라니 포획 보상금 등 총 4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2018년 본 예산에서는 농작물 재보험료 지원금 10억 원을 신규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합을 통해서 효과를 300% 500% 낼 수 있는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30만에서 40만 평 규모 대규모 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내 이 베링뿐 아니라 경량합금, 지금 알루미늄 제조업체가 있죠. 경량합금 등 소재 부품을 종합하는 이런 이제 산업단지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5년 정도 조성해서 이제 입주시기가 한 점 소요가 되겠지만, 저희가 국토부 또 이제 국토연구원하고 같이 이제 검토하기로는 약 그 고용인력, 인력을 15,000명 내지 많게는 2만 명까지 이렇게 고용하는 대규모 단지로 지금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